야, 뭐, 너 시상식 아니? 저거 봐요, 시상식 가. 아, 왜요? 약속 있다 했잖아요. 아니, 심지어 검은 스타킹이야. 어쩌라고요? 아, 둘이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 아니, 방금! 시키지 마. 아, 시키고 마지막 한 번에 둘이. 들어가도 돼. 지금 들어갈래? 야, 아는 친구야? 네? 친구가 하는데요? 태연님이요? 태연이라고? 근데 불알 친구 친해요? 있어. 아이씨. 어릴 때 그냥 치고받고 해. 치고. 치고. 여기 근데 무슨 화장실 보는 저기. 오호호호! 야, 이거 컨셉인 거야. 화장실 컨셉? 진짜 아니, 화장실 컨셉이야. 자리 배치가 레전드. 왜? 경우의수가 많은데 둘이 대답으로 맞는다는 게 부지불지. 아니 왜요? 야, 얼마나 좀 지났지? 촬영이 끝난 지는 한두 달 되지 않았나?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시트콤 내에서는 이제 고링되기 한창 이제 달달한 상태로 방영이 끝났는데 막 둘이 콘텐츠에서 그치 그치 이별이라 했나? 근데 누가 보면 사귄 줄 알겠어. 제 말이요. 인사 오랜만에 보는 거 아니야 둘이? 아 인사번호 진짜 처음 보는 거지. 인사번호 그 이후에. 아. 안녕하세요. 존댓말 하는 거 봐. 아니야 보링이 자꾸 나한테 성구. 뭐요? 언제부터 존댓말 했다고. 아 진짜 존댓말 하는데요? 아 그렇게 더럽게 해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뭘 더럽게 해야죠. 일단 어땠어? 가물가물하다. 근데 나는 그래. 올라오는 걸 나도 실시간으로 보고 피드백을 하잖아. 이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나오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그게 내가 약간 신나고. 제일 베스트 영상이 뭐지? 난 복죽구멍 날리는 거에서 너가 존나 멍청한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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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여기다 논다. 살라인데 이거 어쩔 수 없다. 내가 여기 보면 너 진짜 바보같이 나오더라. 아니야 뭐 열심히 촬영한 거지. 컨셉에 몰입해. 아 그것도 웃기고 그 필라테스 강사님이 왔을 때 그 스탠바이 뭐 아니 섹션 이래야 되는데 섹션 이래가지고 아 맞아 맞아 제대로 내셨구나. 예쁘게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형님 아니면 프로던티 해가지고 액션 해가지고 섹스 한다 말 아니 전문적인 척 하려다가 아니 섹션 아 맞아 맞아 봤어 그 영상? 아니 안 봤어. 그때 우리 잠깐 필라테스 선생님 얘기하니까 왜 기분이 안 좋았어? 왜 자꾸 또 라인 만들어? 표정이 이상해 지금. 아, 뭐예요? 왜요? 모르겠어. 보링이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이 있나 봐. 야 근데 그때 아, 선생님이 갑자기 촬영 멈추라고 그러고 신고한다 그랬을 때 진짜 당황했어. 아 뭐라는 거야? 얘 커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 나... 제일 조회수적으로도 그렇고 인기 많았던 거는 몰카 아니었을까? 아 그래? 그치? 나도 몰카를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어. 너무 각양각색이. 아, 아 비켜 그냥.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싸우지 말고. 아니 비키라고. 아니 싸우지 말고 그냥 붙어있지 마.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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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 말려 말려. 그 얘가 진짜 난 그 몰랐어. 누군가를 속이기 때 속이는 걸 망치기 콘텐츠가. 난 집중하고 있어서 그 상황이 다 안 보였는데 편집하고 나니까 얘가. 엄청 노력했더라고. 난 내가 막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얘가 다 했어. 근데 난 마지막에 보링이의 씨바가 씨바 저 진짜 말한 줄 놀랐어요. 씨바가 너무 진짜 리얼이었거든. 속이는 것도 리얼이었고. 어땠어 그때 당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다음 촬영 때까지 멍한 거예요. 보링이가 그 이후로 우수지를 좀 피했어. 아 맞아 맞아 진짜 열받다 리얼로 무서워가지고. 어 맞아 맞아 지금도 약간 그 모습 보여. 야 뭐가 무서워. 이런 거 화낼 때마다 이중인 격자 같아요. 아 내가 언제 화냈어. 나는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이제 1화에서 성재를 폭발하는 거. 나 근데 그 기억이 잘 안 나. 너 그 영상 잘 안 봤지 근데. 와 창피해서 잘 안 봤어. 잘했다. 그래도 뒷편이다. 아니야.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근데 사실 그거 영상적으로 잠긴 거 말고
영상 외적으로가 레전드였거든. 아. 개난리 쳤거든 진짜. 난 웃겼던 게 분명히 슬픈 신이잖아. 울어. 우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다 절반 이상이 족발에서 저 엄청난 거 야무진 거 뭐라고 이거 난 그게 댓글이 너무 많길래 게다가 또 왜 하필 이래가지고 맞아 왜 이렇게 닦았던 거야? 기억이 안 나지. 이상하다. 고래이는? 고래이는? 기억에 남는 사람. 전 그 설거지한 거 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야? 대기랑 단둘이 집에 나와가지고. 아! 아 맞다 맞다. 아니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 야 그 PD님이 이거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거 드러내달라고 계속 그거 뭐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다 나갔더만. 아 딱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추억이네. 진짜 좀 미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미화됐지. 아 이 조합 너무 좋아. 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따 이제 애들 놀 거야. 변소 제이. 기동. 또 스페셜 소식을 하나 또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뭐지? 여기 있네? 여기? 안녕. 뭐 해야 돼? 그것만 얘기하면 되긴 해. 우리 앞에 분명 왜 오라고 했어? 같이 있을 때 얘기해준다며. 어떻게 앉아? 어? 뭐 없어? 그냥 들어오면 돼? 얘랑 같이 앉아. 왜 자꾸 따라 이 새끼야. 하하하하. 알아야 돼라고. 그러니까 술 마셨어. 준혜비가 넣었는데 뭐? 진짜 실제로 준혜비가 먹는 사람. 나! 나. 다 먹는구나. 신처럼. 근데 이거 진짜 좋아. 그치? 나는 진짜 잘 느껴. 왜냐면 술 못 먹으니까. 아, 진짜 좋지. 야,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몰래 가져가. 야. 왜 가져가? 그냥 복지가 좋잖아. 아니, 너가 복지가 아니야. 왜 너가 마음대로 복지를 정해? 이거 나오기 직전에 진짜 직선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이 영상에 코멘트를 붙여도 돼? 갑자기? 우리 훈훈한 지금 스톰. 아, 그래. 주당님이면 환영이지. 아, 또 술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그래가지고 연간. 다시 한번 프로모션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아 뭐 중요한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갑자기 비교를 왜 붙여? 기다려요. 네. 감사합니다. 얘기 끝났고 지금 얘기가 어디까지는. 아니 지금 사실 아까부터 계속 어그로를 끌었는데 전 멤버가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슬슬 얘기를 해봐야겠다. 자 시트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아쉬운 소식 하나 더 드리게 됐는데 아쉽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대기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아마도 체조부에서 보기 좀 힘들어질 것 같다. 왜요? 근데 사실 알고 있었잖아. 아 그냥 아니면 아침 선물 다 돌리고 뭐 몰랐던 척은 할 필요 없고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시청자들은 모르고 시청자분들은 전혀 몰랐고 아니 우리 언지도 아니고 왜요? 왜 나가요? 싸운 거예요? 싸웠어. 아이고 장난이고 왜 그러냐면 이제 대기가 이번에 회사를 차렸어요. 아니 이제 회사 이름이 뭐라고? 아니 그거 좀 바꿔. 이 컴퍼니 뭐야? 임의로 한 거고요. 그냥 이제 안산팬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좀 일으켜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안산이랑 그냥 좀 멀어요. 그래서 병행한다는 게 사실 진짜 몸이 두 개여야 돼.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병행 안 했잖아. 아, 아니, 그 했으면은 힘든데 안 했잖아. 아, 안 나왔어. 왜 가는 날인데? 아니,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대기의 안산팬 쪽의 세계관이랑 제주부 세계관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너무.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긴 해. 세계관이 뭐니 이 얘기는 사실 그잖아. 네. 그러니까 느낌이 딱 시청자들이 느꼈을 때 싸웠구나. 아 싸웠는데 돌려 얘기를 분명 그럴 것 같긴 해. 돈 문제 있네? 약간 이러지. 근데 그거 전부 다 맞아. 전부 다 맞아. 농담이고. 좀 적나라하게 너가 얘기를 해줘봐. 아니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추구하는 이제 유튜브 방향성이랑 체조부가 추구하는 유튜브 방향성이랑 너무 달라서 그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 한 번 뒤로. 그냥 좀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대기 친구들이 이제 많잖아. 내가 그렇게 많이 본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도 있어. 그 친구들의 성향도 모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왜 유튜브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가면 모든 영상이 다 똑같아지고 뭔가 이상해질 수 있다 뭐 그런 걱정도 들고. 근데 그래가지고 대기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지. 제안을 했어 다시. 난 너가 같이 일단 갔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이제 그 친구들도 아... 우리의 어떤 이런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는데. 아 근데 그게 힘들지. 왜냐면 그 친구들한테 사업체도 태양이나 뭐 얘네는 회사가 따로 엮여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관리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 왜냐면 아... 우리보다 훨씬 큰 회사에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 회사에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얘긴가 나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 난 낭만 찾아 떠나겠다. 친구들을 자기가 먹여 살리고 싶고 뭐 회사의 방향성과 좀 안 맞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영원히 안 볼 건 아니니까 이제 각자의 갈 길을 가자. 하고 나도 쿨하게 뭐 그래 너 빨 거 다 빨았으니 가서 그거 활용해서 다 열심히 해서 잘 되라. 그렇게 된 거 이게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해준 거지. 이렇게 얘기야 억측이 안 나와. 아 근데 나는 기동이한테 늘 고마웠던 거는 이제 애초에 시작했을 때 기동이가 너가 여기 와서 많이 가져가고 안 산 친구들한테 많이 나눠줘라 라는 이제 전제로 많이 얘기를 해줬어. 그치. 그때부터 칼을 갈았죠. 내가 언제까지 니 밑에 있나 봐. 다 왔다. 제이 점령했고 보링이 점령했다. 이제 가자. 아 농담이 이거? 제이는 언제 점령했어? 점령했어? 아 점령이란 표현이 이제 친해졌다. 아 그냥 나는 그러니까 내가 좀 중간에서 체중부에도 걸쳐있고 안산체중에 걸쳐있는 게 좀 내 자신이 싫었고 일단 기동이나 이제 멤버들한테도 너무 실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정리를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왜냐면은 너무 얌생이 같잖아. 그래서 너무 얌생이 같이 빨리 나가긴 했어. 너무 얌생이 같긴 했어. 나와서도 잘했으면 좋겠다 진짜. 맞아. 너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건 개인... 진심이야. 그리고 대기가 진짜 제일 안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 이제 우순이. 얘 진짜 우순이를 야, 저주해. 그 진심이 느껴졌어. 나 진짜 감동적인 게 이게 진짜 카메라 안 켜져 있어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하고 아 지식이 존나 잘 되는 거 존나 잘한다. 그래서 막 봐 이렇게. 카메라 있나? 전혀 없어. 회사에서 지나가면서 안녕하자. 그래. 네. 하여튼 뭐 잘 가. 근데 그렇게 됐는데 너네도 또 한 번씩 해. 뭘 아, 진짜 그래.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 그래. 왜냐면 얘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보니까. 회사에 내가 7시에 왔는데 얘가 있는 거야. 대가리 이렇게 쓰고 막 날 보더니 좀 이 새끼 훔쳐간다 이제. 넌 딱 잡았다 내가. 나는 사실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아, 오케이 너부터 해. 너부터. 나는 뭐가 아쉽냐면 대기 캐릭터가 너무 아쉬워. 아... 시트콤 할 때도 사실 기동이가 없었잖아. 빈자리가 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생각이 안 나더라고. 대기가 완벽하게 거의 레코버도 남아가지고 그 정도로 포텐이 있고 이제 앞으로 재밌게 잘하겠다라고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좀 그나 아쉬운 것 같아. 나 사실 별 생각 없긴 했었어. 회사로서의 우리는 판단을 서로 한 거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했지 뭐 내가 거기다 섭섭하거나 뭐 하진 않은데 얘가 아침에 선물 주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선물 하나씩 놓고 이제 한 명 한 명 자리 앞에서 영상 편지 하나씩 쓰고 있더라고. 아 영상 편지 썼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약간 난 그런 거야 이제 좀 약간 울컥한 거야. 지금 우리가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나랑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 너 그럼 진짜 섭섭하더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섭섭한 거야. 너한테 섭섭한 게 아니야. 상황이 좀 아 왜 이렇게 됐지? 다 같이 잘 갈 수 있는 좀 뭐 없을까? 좀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건 없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제일 어서 진심으로 이왕 간 거면 이제 더 치기덕대지 말고 진짜 가서 잘했으면 좋겠어. 진짜 멋있게. 아 진짜 탑으로. 아 다음 넘어가자 이제 너무 길게 얘기하자. 나는 사장님 우리 승배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사장님 잘 부탁드려요. 말만한 얘기다. 뭐 잘 하겠지. 재인이는 거의 거의 고문급 아니야? 재인은? 아 나는 진짜 인제 친해지기 시작했거든. 아 그러게. 한 6개월 걸렸어. 와 5개월 걸려. 좀 편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우순이 기대 라이벌. 야, 너가 나를 생각하는 만큼만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아, 진짜. 망하란 얘긴데. 망하란. 잘 됐. 아, 아니야 아니야. 반대로 말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로? 우순이가 누굴 칭찬한 적을 본 적이 없어. 없어. 아 여기까지고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넌 이거 훔친 거야? 아, 난 연락하니까. 여러분 소감 한마디.
이제 볼일 없었지만 응원도 했으니까 저도 응원할게요. 그래. 좀 더 길게 해. 그간에 연이 있는데. 아니야. 저 잊지 마시고. 왜? 잊지 말래. 근데 보링이 왜 울어? 저요? 울란 뜻이야. 유진 보링이네. 아니 근데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지금? 보이란 뜻이에요. 너도 한마디 해라. 우리 멤버들에게. 멤버들에게. 아 우선.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그냥 뭐 너무 개같이 신세져서 너무 미안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끝난 이 자리에서 끝난 거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직장 동료가 아닌 친구로서 다시 만남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끝이라고 생각 절대 안 하고 너 나와서 잘 되면 안상품을 받았지 안 되지 나 진짜 아 근데 나 진짜 나는 유튜브에서 그래도 나름 짬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여기 와서 진짜 많이 배워 너무 고맙고 이거 꼭 진짜 은혜로 다시 갚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난 대기한테도 진짜 많이 배웠어 그러니까 아니 서로 배운 거지 뭐 아니 아, 그 촬영 각이나 이런 걸 잘 보잖아 진짜로 안녕 여러분 오 입술 꺼놓은 거 봤어 부끄러워서 더 울었다 맞아 너 금세 나를 파악했구나 소리 야 나같이 잘해라 야 진짜 너 안 끼칠게 야 메기 가는 기념으로 짠하자 아 감사합니다 내가 종종 보자 응 그럼 아니 나 태연 좋아해 태연 좋아해 그렇게 저희 회사 이제 합력이 됐습니다. 와, 네. 야,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울지 마라, 언니. 그래, 울잖아.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